제 방룸도 사실 굉장히 더럽거든요. 그치만 깨끗해질 미래가 보여지지 않아서 찍으려고요. 더러워도 참아주세요. 일단 여긴 제 방문이에요. 포켓몬 카드랑 포켓몬 스티커인데 이 스티커는 붙이지 못하고 이렇게 테이프로 해놨어요. 그리고 포켓몬 카드 이렇게 큰 데는 포켓몬들이고 요거는 아이템 카드들 붙여놨거든요. 그리고 이제 좀 내가 아낀다 그러는 거는 이렇게 씌워놨어요. 그리고 이제 옆에는 이거 스칼렛 바이올렛 특전으로 받은 거예요. 담요. 담요인데 얘도 쓰지 못하고 이렇게. 그래서 여기는 제가 그린 거 걸어놓긴 했는데 이게 원본이고 이게 뽑은 거거든요. 크게. 근데 이거 원래 노트에 있었던 건데 노트 오랜만에 열어봤더니 변색이 종이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조금 누래. 포켓몬 제가 색종이 이거 열심히 적었거든요. 그래서 종이접기 진짜 못하는데 최선을 다했어요. 여기는 제 그림 도구들이 담겨 있고요. 진짜 뭐가 많아요. 제 침대 옆 선반인데요. 이거는 카메라를 거치해 두고 싶은데? 이거는 제가 동대문에서 재료 사서 만든 고양이 모루 인형이에요. 귀엽진데요. 이거 키링도 이렇게 있는데 얘가 아직 세상 밖에 나가지 못했거든요. 집에서만 있었어요. 이거는 제 목걸이였는데 얘한테 달아줬어요. 왜이 고양이 시계는 친구랑 칼국수집 갔는데 영수증 리뷰하면 랜덤 박스 준대서 골랐는데 얘가 나왔습니다. 닌텐도인데요. 이게 제 동생이 뽀개놨어요. 나머진 다 멀쩡해서 그냥 쓰고 있어요. 엄지손가락 살짝 지압되는 정도? 스위치인데요. 이거는 소드실드 버전으로 샀고, 원래 라이트 말고 큰 것도 있는데, 그거는 동생 방에 있어요. 친구가 사다 줬는데, 일본에서 마인크래프트, 이거 뭐라 그래야 돼? 주머니? 그거였는데, 제가 책장만 뽑지 마라 했는데, 책장을 뽑아왔더라고요. 랜덤이었는데. 하지만 어쩔 수 없죠. 이거는 리자몽인데 여기에는 제가 영화나 뭐 드라마 이런 거 보면서 좋았던 대사들을 여기에 적어요. 제 그림 노트인데요. 그냥 여기에 두고 그리고 있어요. 제가 지갑을 자주 바꿨는데 먼저 이 딸기 지갑 이거는 1,000원 주고 샀어요. 근데 이게 빵꾸가 나서 이것도 꼬매서 쓰려고 했는데 천이라서 너무 뺏한 거예요. 진짜 꼬질꼬질해. 사용을 멈췄어요. 근데 하나 더 사놨다는 거. 이거는 뜨개 무슨 어디 축제 같은 데 갔는데 뜨개 팔고 있길래 샀는데 때 같았어. 태국 가서 산 코르크 지갑이었는데요. 이게 원래 이런 색이 아니야. 이런 꼬질한 색이 아니고 밝은 베이지였거든요. 근데 때가 너무 많이 타가지고 옛날에 엄마가 준 코치 카드 제가 유물 같다 유물. 이것도 좋은데 카드를 딱 이렇게밖에 수납이 안 됐거든요. 이건 좀더 어른돼야 될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원래 쓰던 근데 이거 쓰다가 좀 질려가지고 이걸로 바꿨어요. 카드 팬텀 카드 커스텀했어요. 헌터헌터 라이센스 카드도 있답니다. 이런 카메라 이거 귀엽죠? 이거는 그리고 이거는 포켓몬 카드 앨범인데 장식장에 둘 데가 없어서 이거는 좀 아끼는 카드들 저기 붙인 거 말고 아끼는데 딱히 밖에 두고 싶지 않은 카드들 여기 놓았고. 장식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솔직히 이거 장식장은 세세하게 설명하고 싶거든요. 근데 세세하게 할 수가 없어. 너무 오래 걸려요, 그러면. 피카츄
이거 제가 조립했거든요 하나하나. 그리고 이거는 이 몬스터볼, 슈퍼볼, 하이퍼볼 물놀이 세트 3개 선물로 받았고, 또 뭐부터 해야 되지? 이 뒤에 스티커들은 친구가 줬는데 쓰지 못하고 이렇게 봉인 채도 아예 까지도 않았어요. 팬텀 피규어들 이렇게 있고, 팬텀 볼펜, 팬텀 카드, 팬텀 띠부띠부실. 이거는 페이크긴 한데 핑고 좋아하거든요. 갸차에서 뽑은 애들. 그리고 봄이 있나 있고요. 에브이도 있고, 세레나. 그리고 아, 지갑이, 이건 포켓몬 지갑이라 여기 따로 빼놨어요. 뒤에는 이제 칩 이렇게 나열해놨고, 립밤은 친구가 줬는데 쓰지를 못하고 아직도 2년 됐나 1년 됐거든요. 그리고 얘도 아르세우스 특전으로 받은 건데 못 썼어요. 못 쓰겠어. 여기 조조 타월 이렇게 달아놨어요. 이제 여기는 EV도 있고, 이게 굉장히 큰데요. 6,000원밖에 안 해서 샀거든요. 근데 잘 빠졌어. 이 아크릴 스탠드는 딱 3개만 사보자, 팬텀 안 나와도 그냥 딱 3개만 하자 했는데 진짜 팬텀이 나왔어. 포켓몬 휴지도 친구가 사다줬는데 4개 있었는데 2개는 쓰고 이 2개는 장식. 얘는 포켓몬 빈인데 네, 하고 나가지 못하고요. 받은 날밖에 한 적이 없고. 이 팬텀 도장은 그 홍대 굿즈샵 갔다가 하나씩 남은 그런 바구니 안에 봉지째로 하나가 있었는데 이거 사봐야지 하고 깠는데 팬텀이 딱 나왔다. 그리고 여기 키링들 이렇게 있고요. 아니 이거 한번 뽑고 나서 또 뽑았거든요? 근데 흔들풍선 2개 나오고 망망이 나와가지고 짜증나. 나 팬텀 뽑고 싶었는데. 이게 한 개면은 들고 다니지 못하거든요, 상할까봐. 이제 밑에 칸으로 가면 조조종이에요. 조조랑 데빌맨이 있거든요. 데빌맨은 크기가 상당히 작습니다. 하지만 메모리 얼마 없는 것 같아서 이거라도 샀어요. 얘 잘리는 거 아니야? 그리고 위에는 이제 조조 애들이고요. 저의 조조 최애는 얘네 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먼지 털으려고 저의 브러쉬를 시간 날 때 이렇게 털어주고 있어요. 이거는 제가 양모펠트 기모노 입은 고양이였는데 도저히 못 만들겠어서 이렇게 만들었고, 여기 헌터헌터, 앙스타, 전생슬, 원펀맨, 스즈미아로이, 미쿠, 뭐 다 있어요. 생일 선물로 받은 게 지금 벌써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이거는 그 친구가 일본에서 사다 줬는데 뭐 이렇게 까지도 못하고 타랑했다고 막 그랬는데 제가 신캐 보고 다시 돌아가려고. 그리고 이제 스즈미아 얘는 만지면 색이 변해서 저는 만지면 흰색이 되거든요. 흰색보다 좀 검은색이 좋기 때문에 이렇게 놔뒀어요. 이렇게 루미노스 앞에 호호키가 이렇게 있으니까 뭔가 주인님 같은 느낌이네요. 밑으로 가면 만화책이 주우고요. 중학생 때 자두 좋아해서 모아놨던 거 다시 꺼냈어요. 도준지 기생수 데스노트. 그 위에는 해피밀 열심히 먹었거든요, 제가. 이 장난감 보려고 그런 거 몇 개 꺼내놨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는 여기 위쪽으로 가지 못한 잡다한 것들. 이거는 띠부띠부실 모아놨고, 여기는 여기 굿즈와 존에 입성하지 못한 아이들. 파일도 쓰려고 샀는데 도저히 못 쓰겠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안 깠어요. 아, 벌써 힘들다. 네. 귀여운 매트. 그리고 여기 있는 굿즈가 사실 다가 아니거든요. 왜냐면 제가 가방에 엄청 많이 달아두기 때문에 가방에 다느냐고 몇 개를 뺏었었어요. 여기 벽은 뭐 영화 보고 애니메이션 보고 받은 거랑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모아놨어요. 그리고 여기는 도감을 제가 다 화장대인데 제가 진짜 더럽거든요. 그렇지만 나는 적나라하게 공개하겠어. 제가 방금 화장 영상을 찍고 이거는 다시 찍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러울 수 있는데요. 좀 정리해야겠다. 뭐 어쩔. 여기는 이제 제 저의 스티커. 여기서 제가 다이어리 밥 쓰고 하거든요. 여기서 원래 과제 하려고 노트북 자리가 있는데 화장할 때마다
색상이 이퀄이 된다. 그래서 이거는 기라티나, 그다음에 W, 소드실드, 뮤츠의 역습, 그다음에 스칼렛 바이올렛, 그리고 관동지방 스티커. 이렇게 포켓몬 스티커는 놓고 다이어리 있을 때 붙이기 때문에 여기다 넣었고요. 이거는 그냥 저의 생각이었죠. 다이어리. 아직도 어떻게 꾸며야 될지 모르겠어. 제가 이렇게 꾸준히 쓴 적은 처음이거든요. 저희 화장대를 일일이 다 소개할 수 없거든요. 근데 저의 최애템을 소개해볼게요. 섀도우 팔레트는 이거만한 게 없다. 다른 거 막 이렇게 섞어 써도 얘를 무조건 섞어 쓰기 때문에. 근데 아쉬운 거는 제가 펄을 안 쓰거든요, 잘. 그래서 펄은 새 거고 이거 하나 더 사놨어요, 새 거. 제가 두 가지를 쓰는데 이게 리뉴얼 전 브러쉬는 좀 통통했거든요. 근데 이게 브러쉬가 얇아지면서 언더 마스카라에 최적이 됐고요. 그래서 위에는 이걸로 그냥 막 두껍게 바르고 이거로 밑에를 이렇게 깔끔하게 하고 있어요. 블러셔는 이거 굉장히 잘 썼고요. 이것도 좀 괜찮고 이번에 이거 새로 써봤는데 얘도 좀 괜찮고 얘는 좀 누드하고 얘는 얘도 좀 누드한데 조금 진하게 누드하고 얘는 비슷하지? 이건 제가 진짜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이렇게 비슷하게 쓰고 있어요. 요즘에는 이거 두 개를 가장 많이 쓰고요. 좀 건조하게 할 거다 그러면 이렇게 얘 쓰고 렌즈 추천을 해드릴게요. 첫 번째는 리얼링 그레이. 직경이 작아서 그거는 좀 데일리로 쓰고 그 다음에 그 오로라 디어썸 올리브 그린. 이거는 제가 초록 렌즈를 끼고 싶었는데 그 파충류 안 되는 렌즈를 찾다가 발견한 렌즈예요. 그래서 이거 지금 세 개째 쓰고 있어서. 그리고 제가 이 메이크업에 낀 건데요. 이게 6개월인가? 1년 낄 수 있는? 한 달 렌즈보단 조금 두꺼워서 인공눈물을 가지고 다녀야 할 것 같긴 하다. 그리고 이거 그린으로 샀는데 그린 같나요? 그린은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저희 룸투어 끝났어요. 그리고 방도 치워야 되고 그러면 저 이제 나가보도록 할게요. 안녕.